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입니다. 저의 최애 코디. 아주 편안하고 멋스러운 일자 팬츠에 이런 셔츠 입는 거를 너무 즐겨 하는데요. 이제 여름이라서 제가 린넨 소재로 준비를 했어요. 팔은 긴 팔이고 통통66인 제가 입었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박시해요. 박시한데 이게 더 박시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암홀이 이렇게 넓어요. 암홀 넓어서 여기 널널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. 편하게 막 바람 슝슝슝슝 잘 들어올 것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이거는 린넨인데 레이온이 조금 더 많이 섞여서 린넨스러운 느낌이지만 약간 찰랑찰랑 부들부들한 느낌도 있어서 조금 더 시원하게 연출돼요. 그래서 데일리하게 편안하게 입으실 걸로 제가 추천을 드려보고요. 제가 키 165였을 때 Y라인 다 가리고 뒤쪽에 힙 라인 충분히 가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약간 요런 앞에 짧고 뒤에 긴 요런 느낌이라서 그냥 요런 팬츠랑 미운 구석 싹싹싹 가려주면서 너무 편하게 잘 입혀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. 저는 요걸 단추를 안 잠그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는 요런 거 여름에 이렇게 롤업해서 입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냥 반팔 셔츠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 긴팔 셔츠를 이렇게 롤업해서 입는 뭔가 이렇게 저 굉장히 이런 거 좋아해요. 뭔가 여유 있어 보이는 거예요. 저 혼자 그냥 착각이겠죠? 여튼 이런 코디법 되게 좋아해서 긴팔을 조금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했을 때도 여기가 넉넉하니까 뭔가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군살도 많이 커버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슬림슬림한 핏이라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게 컬러가 너무 예쁜데 소라는 우리 모두의 최애 컬러죠. 최애. 그리고 이거 너무 예뻐요. 이 색. 이 노란색하고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인데 화이트도 당연히 깔끔하고 소라 깔끔해서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. 근데 한 번쯤 이렇게 좀 다른 컬러로 입어보고 싶은데 베이지 뻔하다 할 때 이런 노란색 괜찮은 것 같아요. 올해 그리고 유독 이런 옐로우 컬러가 조금 되게 세련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강추하고요. 원단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약간 올 뭉친 듯하고 터덜터덜한 느낌이 린넨 특유의 이런 원단감이잖아요. 이것도 그래요. 그렇지만 린넨보다는 뭔가 조금 더 부들부들한 느낌인데 화면에 좀 안 담겨서 아쉽네요. 아 그리고 이게 좋았던 게 저 은근히 이런 단추 부자재 같은 거 좀 괜히 신경 쓰이고 이런 거 조금 고퀄 아니면은 다 괜찮은데 이런 거 작은 거 때문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올려드리는데 이거 딱 이렇게 착용할 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단추 도톰해요. 단추 도톰한 게 뭐 그렇게 좋냐 하시겠지만 근데 뭔가 입었을 때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내가 딱 이렇게 만족감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. 왜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? 저만 중요한가? 여튼 그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데서 약간 만족감도 오고 또 봤을 때 단추 퀄리티도 고퀄이라서 가격대에 맞게 딱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강추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게 암홀도 넓으면서 뒤에 이렇게 절개선 있고 핀턱 주름 있거든요. 그래서 뒤쪽 넉넉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넉넉해요. 제가 통통66인데 이 정도면 7788 분들도 다 편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또 이거는 우리가 왜 여름에 민소매 원피스나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왜 그냥 아우터로 쓱쓱 걸치기도 너무 괜찮잖아요. 장마철에도 입기 좋고 하여튼 여러모로 요렇게 저렇게 다 입기 좋으니까 구입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바지 어떡해요. 이 바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. 아 제가 지금 월말에는 항상 더 붓거든요. 지금 월말이잖아요. 왜 붓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. 각자 왜 붓는 기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 막 컨디션도 처지고 전체적으로 막 골반이랑 뭐 힙도 더 내려가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시기단 말이에요. 조금 그거 느끼셔서 주와 살이 더 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기간인데 그래서 그런 기간에는 조금 안 붓는 저 얼굴 빨개졌나요?
원피스나 스커트 이런 거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빨리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오히려 제 얼굴은 좀 붓고 막 뭔가 이렇게 그렇게 안 좋게 보일지 모르나 이런 기간에 입었을 때도 너무 괜찮은 바지라면 뭔가 컨디션이 회복되고 괜찮아진 그 시기에는 더 예쁘고 편하게 잘 입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비루한 몸이지만 이렇게 피팅을 해봤고요. 이거 너무 좋아요. 여름에 흰 바지 진짜 우리 잘 입잖아요. 잘 입고 많이 입고 한데 요거 어머 팬티가 더 위에 올라가서 팬티가 보였네. 근데 이게 뭐가 좋냐 하면 밴딩이 아니에요. 그래서 아 저는 요즘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밴딩인 바지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. 그게 정말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돼요. 근데 이거 밴딩 아닌데 편해요. 면수판이라서. 면수판 바지인데 밴딩 아닌데 굉장히 배랑 뭐 허리 엉덩이 다 편한 거예요. 그래서 힙도 편하고 여튼 그냥 다 편해요. 다 편하고 너무 좋고 또 너무 두껍지 않아서 한여름까지 이제 추천드리는 거고 오늘도 저는 역시나 네모 팬티를 입고 왔는데 비침 물어보실 것 같아서 잘 보이시나요? 연핑크색 입었는데 괜찮아요. 그래서 그냥 삼각 팬티 입으신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. 그리고 어차피 요런 바지 구입하시는 분들은 앞쪽은 요렇게 좀 빼놓고 해도 이렇게 많이 조금 살짝 길이감으로 가려주실 거니까 비침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게요. 보면 원단이 요런 느낌이에요.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 고슬고슬한 느낌이고 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 이렇게 발목 길이가 너무 깔끔하잖아요. 딱히 잘라 입지 않아도 키 조금 작으신 분도 한 160분들도 충분히 이 기장으로 입으실 수 있고 키 크신 분들도 발목 예쁘게 이렇게 내서 입을 수 있고 좋은 게 여기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. 트임이 있어서 그냥 흰 바지보다 덜 답답해 보이니까 여름까지 입기 너무 괜찮겠죠. 그리고 스판성 너무 좋아서 너무 편해요. 스판 없으면 이런 왜 흰 바지들 입었을 때 이거 안 되잖아요. 근데 너무 편하고 괜찮고 여튼 데일리로 입기 너무 괜찮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우리 그럴 때는 왜 붓게 되면은 진짜 뭐 내가 한 3-4kg는 찐 것처럼 막 2인치 3인치 늘어난 것처럼 약간 심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막 아침에 주먹도 잘 안 앉아지고 그렇게 붓잖아요.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.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편하게 들어간다는 거 저도 이런 월말이나 이럴 때 할 때는 별로 저 이렇게 바지를 잘 안 입거든요. 불편하더라고요 몸이 부어서. 근데 지금 몸이 부어서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 그래서 편하다라는 게 조금 더 증명되는 시기에 입어서 아 이거 진짜 편하구나 라는 걸 말씀드릴 수도 있고 요거는 제가 라지 입었어요. 라지 입었는데 너무 편하게 잘 맞아요. 지금 많이 부은 기간이잖아요. 그런데도 너무 편하게 잘 맞아요. 근데 미디움은 입으면 맞을 거는 같은데 너무 보기 싫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정 사이즈로 입어주시면 되고 제가 허리는 28이고 힙은 30이었을 때 라지 편안하게 입었으니까 32까지도 라지를 추천드려 볼게요. 여튼 너무 편하게 데일리로 그냥 뭐 샌들 신고 뭐 운동화 신고도 어디에나 어떻게든 코디가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저 꼭 추천해 드립니다. 구입해 주세요.